오늘 아침은 동네 빵집에서 볼수 있는 요 블루베리 크림빵이랑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날이 왠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이게 크림이 좀 많긴 한데,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막 술술 들어가요. 지금 이 정도 남았는데, 아마 이것까지 다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면서 밀린 편집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지? 3시가 넘었는데, 아침을 늦게 먹기도 했고, 영상은 안 찍었는데, 사실 과일도 먹고, 조리퐁에 우유 말아서도 먹고, 막 그래서 별로 배가 안 고팠어요. 근데 지금 늦은 점심을 먹어야 할것 같은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김치? 김? 또뭐 있을까? 김치 냄새. 잘 먹겠습니다. 딱히 뭐 먹을지 생각 안날 때는 그냥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기름에 볶은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김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참크래커 먹으면서 편집하려고요. 이게 먹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사왔어요. 밖에 너무 춥더라고요. 사실 아이비가 먹고 싶었는데 아이비가 없어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저녁은 만두. 귀하디 귀한 진만두.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아서 많이 찌진 않았어요. 오늘은 12월 30일 월요일인데요. 어제는 브이로그를 하나도 안 찍었어요. 밖이 굉장히 뿌연데,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이제는 구분이 잘안 돼. 한번 볼까요? 공기는 괜찮은 걸 보니 안개네요. 씻어야 하는데 너무 귀찮네요. 커피 마시는 동안 책좀 읽고 샤워하려고요. 저는 씻었고요. 이따가 나가야 해서 점심을 먹을 건데 라면 먹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아침에 게으름을 좀 피웠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없네요. 지금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말려야 해서 후다닥 먹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 날도 꿀꿀해서 이런 날에는 라면이 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립은 요두개 발랐어요. 요즘 계속 이 조합으로만 바르는데, 마몽드 부케누디랑 레어카인드 로즈 어썸입니다. 그럼 전 다녀올게요. 지금 끝나고 가는 중인데, 집에 가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다가,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귀찮기도 해서 사 먹고 가려고요. 추어탕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밖에 엄청 추워요. 내일 마이너스라는데 밥 먹고 과일이 먹고 싶어서 오는 길에 요 딸기 한 팩 사고, 내일이 조카 유치원 졸업식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꽃집에 들려서 꽃을 사가기에는 좀 촉박할 것 같아서 꽃을 사왔어요. 어린아이라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거 원래 그림 그릴 때 쓰는 물병인데 우선 여기다가 담가주려고요. 딸기 딸기 지금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거 먹고 방 좀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집이 좁다 보니까 좀만 어질러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에요. 저는 지금 사과를 먹고 있고요. 조카 졸업식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확실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입은 요 페리페라 미모 종결 위에 마몽드 레드페퍼를 올려줬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대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고 이제는 피자. 엄마. 여러분, 저는 조카 졸업식 갔다가 같이 밥 먹고 좀 놀다가 저는 또 일이 있어서 지금 일 끝나고 왔는데 벌써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아,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입이 살짝 얼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오늘 졸업식 끝날 무렵에 조카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왈칵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울어? 이러니까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한동안 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보면 사진 속에서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조카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조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슬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는 길에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옹도 했거든요. 뭔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오, 눈 왔어요. 어제 엄청 춥더니 밤에 눈 왔나 봐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눈 떴는데 2020년이야. 믿을 수가 없네요. 새해 첫날 아침밥은 요 그래놀라.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여기 조리퐁이랑 한번 섞어 먹어보려고요. 아주 잠을 실컷 잤어요. 이것을 어쨌든 끝내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게 에디션이 돼서 오늘 새해니까 점심은 엄마네 가서 떡국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대만 여행을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펑리수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또 받았어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어그를 신어줘야 할 때가 왔어요. 운동화 신고 나갔더니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이거 내 자리 어디야? 여기 내 자리. 어, 뜨거우니까. 잘 먹겠습니다. 언니. 이거 아이고 설마 이모야? 정답. 여러분 저는 집에 왔고요.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첫째 조카는 8살이 되고 둘째 조카는 6살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귀엽게 하루 종일 둘이 너무 설레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8살이 되었어. 나는 6살이 되었어 라는 사실이 두 아이에게는 너무 신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한 20살 이후부터 새해가 되고 한 살이 더 먹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올해도 처음이고 이번 해도 처음이고 이번 생도 처음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새해가 오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설레임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오늘 조카들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난 한 해도 정말 감사했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자러 갈게요. 굿나잇. 안녕.